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요즘 많이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계속 오고 있는지 동학개미운동이 승리할지 이에 대한 얘기 오늘은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도 뭐 동학개미운동의 한 1호이긴 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뭐 개미 투자자라고 말하는 거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어때요? 일단 숫자를 어제까지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타난 시점이 1월 20일일 때, 이때 외국인이 19조 2,442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때 개인이 19조 무려 8,11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고객 예탁금은 이달 초 기준으로 해서 47조 원이 들어왔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이제 증권사에다가 돈을 맡기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맡긴 돈, 그러니까 일시 보관 중인 예수금을 말하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 주식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동학개미운동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일단 숫자로 확인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86만 2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는지 저희가 어제도 테마과외 시간에 분석을 해봤을 때 주로 통계치를 보면 20, 30대가 많았고요. 그랬나요? 그리고 1인당 계좌에 한 1천만 원 정도를 담았대요. 1,4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몇십억씩 들어오는 분명 그런 자금은 어디서 유입되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그 증권사 PB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또 최근에 그 여기 은행권에 있는 그런 PB들한테 물어봤어요. 만나셨나요? 네, 네. 오늘 방문도 만나고 왔는데, 이 PB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예적금에 넣어뒀던 돈,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하려고 대기해뒀던 자금을, 이게 요즘에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삼성전자에 좀 묻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그냥 들고 오신대요. 네, 오. 은행 통장을 들고 와서 네. 이거 깨서 증권 계좌로 옮겨 담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서, 그래서 뭐 이제 은행은 이제 종합 그 복합금융센터라고 해서 그 은행하고 증권사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특히 그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이 기회로 본 거잖아요. 그럼 직접 만나신 그 은행권 PB들, 증권사 PB들의 경우에도 기회라는 거에 좀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그냥 좀 주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번에는 좀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뭐 농부가 오거나 애 안고 있는 뭐그 집에 있는 주부가 나오면은 이게 폭락장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기분 했었는데, 나빠진 맛으로. 근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마저도 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삼성전자를 샀더니, 또 아모레퍼시픽을 샀더니 나중에 수배 이상 올랐다, 이런 그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자녀분들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분들은 또 20대, 30대가 많은 이유가, 최근에 사실 그 암호화폐, 지난 4, 5년간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랬죠. 이런 급락세에서는 급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그 투자를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최근에 급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니까 제 주변에서도요, 그렇게 차트 분석을 해요. 차트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와줄 거다라면서 접근을 하던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주부들도 그렇고, 정말 쌈짓돈을 모은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부동산 자금을 맞습니다. 갖고 온이 많은 분들이 온다면, 증권사들은 신날 것 같은데, 증권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권주, 그래서 오늘 갖고 온그 주제가 증권주를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증권사의 그 수익 모델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브로커리지 피라는 게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 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 수수료를 말하는데,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러면 증권사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 회전율이 좋고 거래량이 많으면 여기에 따라서 증권주들도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증권 업종 지수를 좀 찾아봤습니다. 증권 업종 지수를 보면 4월 9일 기준입니다. 19.64포인트가 오른 1281.91포인트. 이거는 그러니까 3월 19일에 비해서는 30.41% 반등한 겁니다.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3월 달에 비해서 4월 초로 보면 한 달도 채안 됐는데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30.41% 반등. 네. 그리고 요즘은 뭐 거래세를 많이 인하해준 증권사들이 네네네. 많아요. 무료로 해준 증권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죠. 네, 그렇죠. 테마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장에서 네. 수수료로 돈을 더 많이 번다. 네, 이렇게 네. PB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증권주를 접근해 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무엇을 보고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 일단은 먼저 그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리스크. 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뭐 주요 금융사 특히 증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분기를 놓고 보면 특히 이제 6대 증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 그 추정치 평균이 4,02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한 달 전만 해도 8천억 가까이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로 순이익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증권사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권사의 힘들 것 같은 증권사들을 다 제쳐놓고 보면 네. 그래도 브로커리지가 많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그런 회사들을 좀 잘 골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는 게 이제 키움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는 시장, 단기 트레이딩 거래가 많은 날의 네네.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네네. 주로 많이 오르고 거기에 메르슨건도 주가 상승이 좀 가빠른 편인데 네네. 근데 또 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된 걸 보니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부동산 또 PF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놓고 봤을 때 네. 해외 PF 투자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그 보도자료를 많이 뿌린 그런 증권사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자명한 게 네. 증권사들마다 이제 그 대체 투자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체 투자라는 게 항공기 리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주택 그리고 또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큰 빌딩들 이런 걸 많이 매입하고 또 그 미래셋 같은 경우는 아예 호텔들을 전 세계 그 유명 호텔들을 많이 인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항공주가 일단 무너졌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여행을 안 가니까 호텔주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미래셋 같은 그런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좀 해외 투자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미래에셋대우라든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6개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 조정 검토로 지금 현재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증권주 중에서는 조금 이 업체들이 사실 좀 그 크게 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 IB라고 하는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이런 그 초대형 투자은행에 속하는 증권사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를 조금 기다렸다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들 시장 상승과 함께 또 이러한 네. 동학개미운동 트렌드에 함께 볼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거 마진콜 리스크가 많은 회사는 피하시고요. 네. 부동산이라든가 해외 부동산 특히 PF 쪽에 투자를 한 증권사들은 네. 피하고 보는 게 좋겠다. 잠시는. 예. 네. 그럼 결국 동학개미운동에서 옥석 가래기를 할 만한 네. 제가 듣기로는 요즘 기자님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이 좋아 보였어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키움증권이나 아니면 카카오증권이나 이런 쪽에 그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쉽게 만든. 맞아요. 정말 쉽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 증권사들이나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카카오도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그 카카오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좌 개설을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 이쪽으로 해서 좀 수요를 많이 입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거래에 좀 집중을 해서 거래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좀 이점이 있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그런 증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네. 컨센서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요. 주가도 작년 1분기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이 더 낮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우리 박수 기자님 오셨으니까 네. 실생활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제가 또 여쭤볼게요. 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국내 안에서만 지금 20명대로 확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제는 풀어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면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된다. 조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더 목질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항상 그 메르스 때를 잘 봐야 돼요. 메르스 때도 굉장히 확진자가 확 늘었다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제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풀리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다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정도 내려오는 단계지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느냐 봤을 때 요즘 좀 재밌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가스텔바자요. 네, 이런 그 골프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물론 이제 계절도 좋아졌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다. 아, 골프가요? 네, 왜냐하면 골프가 이제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게 좀 소비력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 이분들이 또 이제 구매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보면 골프웨어가 하나 한 그 아이템당 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골프웨어와 그리고 또 이제 골프와 관련된 업종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반등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골프와 관련돼 있는 앱 사용률도 굉장히 지금 최근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웃도어라든지 낚시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도 이쪽 분야에서 날씨가 조금 좋아지면 수혜주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텔바작도 의외네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박수 기자님 지난번에 저희가 마스크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실제로 마스크가 예전에는 없어서 못 샀다가 이제는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많이 물량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는 더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스크 회사들은 실적 이번에 좋을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공적 마스크로 해서 80%를 국가에서 지금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마진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생각할 때도 30% 이상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0%요? 네. 그러면 그중에 상장사들이 이제 모나리자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사로 나와 있는데 웰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쨌든 풀 가동을 해서 지금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그러니까 3월이 끝났지 않습니까? 1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들, 동학개미운동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 것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까지도 찾아봤습니다.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